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맹교회 손현재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앉아서 저기서 무슨 축사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강하게 얘기해 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3년 동안 해고 우리 사모가 보러 와서 토요일 날 주일 날 먹을 걸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자꾸 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거 접으면은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어떻게 하냐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갖다가 대상포진을 주시더라고요. 그 대상포진을 주는데 알아본 사람도 알 거예요. 뭐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유, 누가 이거 그냥 걸리고 500만 원 주면 했는데 그걸 듣고서는 그 다음날 그냥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실업자가 됐잖아요, 둘이. 그런데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어차피 하나님 그만두랬으니까 기도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점심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고 안 나가니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 내일은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어느 누구 손을 들어서 와요. 와서 그런 경험을 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손현재 목사님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건 교회를 위해서 했을 때도 일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입는 거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손현재 목사님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입고 주시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손현재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 나가서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버리시고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오르다가 엎드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를 보내주십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하게 앉아서 무슨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은 생각이 안 나고 성령께서 너 그거 있다고 이거 말씀드려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현재 목사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가는 거 자제 하시고 이제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중요한 영혼들이 이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